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증시의 각을 재는 시간,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양평의 현인 어서 오십시오. 네, IRP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어제 IRP 바꾸겠다고 제가 한 번 전화했는데 아, 제가 너무 바빠갖고 어제 늦게 봤어요. 아니, 뭐 네. 오렌지를 해줘도 연락을 안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한가한 걸로 따지면 뭐. 네? 오늘 밤 12시까지 방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 제가 감히 어떻게. 네. 네. 고객분들. 오늘 꼭 연락해보겠습니다. 네, 고객분들. 네. 잘 관리하셔야죠. 네. 곽동희 부장님이 하도 IRP 하니까 그분이 IRP를 바꿔주시겠다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지점장 되면 다 그 우리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안 돼도 청취자분들 덕분이고 돼도 청취자분들 안 돼 우리 때문이라고요? 저런 얘기할 때는 통상 언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네? 아, 설마? 네. 아니, 올해? 아니에요. 네. 9월에? 안 되면 다 청취자들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 각을 한번 또 재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네. 요약을 해보면 연준 디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연준 디플레이션 파이터. 네, 그동안에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어떻게 막으면서 달러의 가치를 지킬 것이냐는 게 연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네.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한 분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거는 어떻게 느끼냐면 네. 우리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으니 마음껏 달려봐라. 아, 인플레이션 용인한다고? 네, 용인한다. 네. 디플레이션 파이터. 에이. 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네. 원래의 정체성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잖아요. 오케이. 그쵸? 예. 전통적으로는? 네. 트랜스젠더가 된 것 마냥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물론 몇 년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니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뭔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저 그걸 좀 네. 강조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 개인 소견입니다. 네. 네, 회사 소견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정체성을 지금 세게 바꾸고 있어서 일단 오늘 했던 얘기는 2020년까지 자기는 이 정체성을 지킬 거야. 2022년. 죄송해요. 2022년까지는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운동장을 열어줄 테니 잔디 무너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차고 놀아. 아, 이렇게 오늘 한 겁니다. 아, 또 축구하사러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이미 그걸 알고 애들이 문 열린 줄 알고 이미 와서 축구를 열심히 차던 중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몇 번 애들은 벌써 지쳤어. 아, 네. 중간 잠깐 좀 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미 지쳐서 네. 좀 쉬고 있는 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는 이제 실물로 돌아왔잖아요. 네. 리오픈돼서 모든 것이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그 주가에 다 반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픈하고 났더니 끝난 줄 알았던 게 슬금슬금 올라오죠. 전염병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슬금슬금. 무슨 팬데믹? 네, 팬데믹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뭐 죽겠다. 집 안에 박혀 있을 때는 아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집 밖에서 죽고 싶다. 집 안에서 못 죽겠다. 막 이런 분위기였죠. 네? 그러니까 문 열어라. 난 나가서 놀다 죽는다. 이랬는데 나가서 노는 중에 보니까 아, 집 안에 있을 때는 예상을 못했던 일들이 슬슬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놀 만큼 놀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숨차니 쉬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네. 아, 그런데 체력 좋은 놈들은 상관없어. 아,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병 안 걸려. 이러면서 간 거예요. 오늘 시장이 그런. 아, 그 체력 게... 좋은 놈이 나스닥에 많고. 그렇죠. 체력 후달리는 애들은 다우 저 S&P에 많고 그렇죠. 그런 거네. 신형 비타민 먹은 애들이죠. 아. 예, 요즘 비타민. 아, 옛날 된장 먹은 애들은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네. 된장 먹은 애들. 아, 죄송합니다. 된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다른 게 생각났어야 되는데. 된장이 더 좋아요. 아, 이거 다른 게 뭐지? 뭐 없을까? 아, 네. 네. 옛날 사이다 먹던 애들은 안 되는 거. 아, 이거 또 그럼 롯데에서 또 뭐, 아, 사이다는 뭐 여러 회사가 괜찮아요. 원기소라고 네. 원기소. 네. 어? 옛날 기용기타. 원기소. 그렇지. 옛날 원기소 먹던 원기소. 애들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신형 비타민 먹은 애들은 멀티비타민 먹은 애들 뭐 체력 아, 왜 못 놀아 막 이러면서 열심히 논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은 계속 랠리를 그러니까. 뽑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 문 열렸어 깨작깨작하면서 문 열려서 야 하고 내가 왕년에 한때 날렸어 이러면서 축구 차던 애들이 지쳐버렸죠. 예, 확 지쳤어요. 한번 전력 질주 두 번 하고 났더니 앞이 캄캄해지면서 주저 앉았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저, 네. 저 코치님이 불러가지고 네. 야 게토레이도 하나 먹어봐. 뭐 이렇게 물도 주고 네. 그럴 줄 알았더니 열심히만 뛰어봐 말만 한 거지. 네. 아유 나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분위기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술주들은 크게 올랐습니다만 그동안에 네. 많이 올랐던 항공주들 거의 폭락세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재, 은행, 에너지까지 에너지 거의 5% 업종지수로 5% 가까이 4.9% 빠졌고요. 금융주도 3.7 산업주도 2.38%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마감이 되어서 이걸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운동장을 보니까 막 열심히 뛰는 애들 있는 것 같은데 주저앉아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죠. 이 상황에서 그 연준의 가이드는 미국 달러를 계속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는 추가적으로 더 약세가 됐고요. 네. 3개월이죠. 3개월 만에 스위스 프랑하고 이런 거 대비 파운드 그다음 유로화 대비 가장 약세를 지금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급기야. 아 이렇게 빠를 거라고 예상 못했거든요. 1191원. 90. 네, 1190. 빠릅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서. 근데 외국인들은 왜 안 오지? 단기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 그건 조금 의문이네요. 연준은 네. 그냥 이렇게 저 전체적으로 그냥 운동장만 열어준 거지. 그 요즘 애들 그 멀티비타민 먹은 애들한테 뭔가 응원해주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근데 시장이 그냥 알아서 멀티비타민 애들만 뛰는 거죠? 아니요.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네. 이미 그 라카룸에서 뒤집어져 있어. 나 더 이상 못 뛰어. 나 죽었어. 그런 애들한테 네. 일단 필요한 에너지 음료는 다 공급을 했습니다. 연준이? 네, 연준이 에너지 음료를 다 공급해서 다시 몸을 근질근질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연준이 한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애들한테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해준 건지 아니면 어떤 좀 공평하게 다 줬죠. 라카룸에 쉬고 있을 때 다 줬어요. 다 먹였어요. 이건 무조건 먹어 하고 다 먹였어요. 다 먹였더니 딱 시장에 나와 보니까 체력 안 좋은 애들. 아 이런 거 아니에요? 라카룸에 쉬고 있어. 다 퍼져 있어. 다 퍼져 있는데. 네. 곽 부장 얘기대로 다 줬어. 네. 다 주니까 제일 체력 안 좋고 제일 힘든 사람이 제일 효과는 좋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나 지금 죽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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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 네. 팔팔한 애들도 있고 난 죽겠는데 같이 먹었지. 그리고 회복력이 누가 제일 빠르지? 단기간에는 얘가 제일 빠르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본질 체력이 뭐예요? 네. 아, 나 진짜 원상복귀 한 줄 알고 그라운드에 나가서 그렇죠. 10분 뛰니까 바로 그거죠. 다시 퍼져 버린 거지.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쌩쌩한 놈은 안 그래도 풀타임 뛸 수 있는데 이거 먹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너 지쳤구나. 아~ 네.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역시 연륜이 정확하게 제 말이 바로 저 말이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제 말이 저 말이었습니다. 자, 어제 장이 그런 장이었다. 네, 아, 어제 그걸 보여주라고 한번 해 줘라. 용.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로 미국 시장이 마무리됐는데 그라운드가 다른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 굉장히 체력 좋은데 체력 좋은데 인정을 못 받네. 우리요. 네. 그러니까 몸값이 낮아. 체력은 좋은데 아 이게 큰 시장으로 가면 몸값이 아니, 분명히 이게 우리도 좀 쌩쌩한 거 아니에요? 또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 뭐 어쨌든. 아 시가총액 그 신고가 찍은 기술주 테크들 중에 50개 종목 중에 한국에 포진된 기업 꽤 많아요 지금. 네, 네 한국 기업이 올라간 게 물론 그러니까. 그렇긴 합니다. 네. 네. 상승률로만 네. 따지면.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뭐 그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여전히 배고픕니다. 저희는 네. 이제 막 연초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또 2월 중순 지점을 또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은 아직은 조금 더 근데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나서 바이오주들이 올라요. 아, 그 외국인이 왜 바이오를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아, 신기해 죽겠어요. 바이오. 네. 많이 네. 사더라고 외국인이. 네. 바이오로, 바이오로 갔어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요지경인 분인것 같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저의 개인적 사견으로 따지면 조금 이거 요지경이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70년대생이잖아요. 70년대생인데 저희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일 공부 잘한 애들은 전부 의대 갔어요. 예. 우리 때는 이과는 물리학과, 네. 문과는 법대 갔죠. 법대 상대. 법대나 뭐 정치학과. 네, 그렇죠. 저희 때는 다 의대 갔거든요. 네. 네. 정규 수위권에 드는 애들은 웬만하면 의대 갔어요. 네. 네. 그 의대 간 애들이 지금쯤
괄목 성장 20년간 똑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가를 만들었을 타이밍입니다. 네. 그죠? 한 20년 똑같은 일하면 웬만하면 놀지 않았으면 일가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이 죄송합니다. 저 선배도 있고 그 제 또래 친구들이 네. 이제 의사된 제 또래 친구들이 실력 발휘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근데 주가는 조금 또 다른 문제다. 주가는 섞여 있다. 예. 본진과 알곡과 가라지가 조금 섞여 있다. 네, 그거는 잘 구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곡이 몇 퍼센트냐의 문제지 알곡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있죠. 네. 알곡이 있어. 네. 근데 이게 뭐 1%인지 5%인지 10%는 잘 몰라요. 근데 있긴 있어. 있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성장주의 투자는. 아, 그래요? 알곡이 아예 없어. 네.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있을 수 있지. 뭐 진짜 네. 환상주 아까 뭐 우선주 얘기도 했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근데 그 중에 한두 놈은 진짜 제대로 된 네. 놈이 있다니까. 우리 법비동의 그 말을 다시 해보면 네. 물이 빠지고 나서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 IT 버블 안 입은 게 좋은 거예요? 입은 게 좋은 거예요? 아, 그거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조심합시다. 네. 네? 아, 왜 이상하게 끌고 가세요? 아니, 방송을 법비동의 말을 네.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은 놈이 좋은 거지. 아, 입은 사람이 좋은 당연하죠. 거예요? 네. 그 IT 버블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IT 네. 뭐 이거 난리 난다. 그때 뭐 그 무슨 패드? 무슨 패드로 뭐 전화하기 하기 해 가지고 아, 저 그 다이얼 패드. 네.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 거의 삼성전자 가지 않았습니까? 시가총액이? 어. 난리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해서 막, 막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했는데 사실은 3년 아 2년 지나자마자 쑥대밭으로 바뀌었었죠. 네, 예, 쑥대밭 거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이 지금 사회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나왔던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이 지금 한국의 대표 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사실 봐요. 예, 바이오도 네. 몇 년 전에 열풍이 한번 2016년에 열풍이 불었고 2018년까지 열풍이 불었고 그 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네. 3년 전에 또 있었고 2016, 18 그다음에 이번에 또 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거 뭐야 이상한 게 있겠지만 또 5년, 10년 지나가면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2003, 4, 5년 초반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히어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3, 4, 5년? 네, 2003, 4, 5년 동안에 기업이요?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서 개인 한 명이 우리나라 희망이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2003, 4, 5년? 아, 네. HC 황우석 씨죠. 아, 황우석 씨라. 아, 아. 근데 2005년 뭐 말에 황우석 씨가 완전 박살 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나 네. 제가 황우석 씨 편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나 그때 줄기세포니 막 이게 진짜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돈이 들어갔어요. 네. 그쪽 생태계 쪽으로. 네. 네? 맞습니다. 거기서 몇몇은 진쪽을 만들어낸 거라니. 그래서 올해 2020년에 금융기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금융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나올 거예요. 2년, 3년 지나면. 금융시장에? 지금 동학개미로 진입하신 분들 중에 금융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2, 3년 후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채찍을 때리면서 네. 어쨌든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이번 구간을 잘 지나면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한국을 먹여 살릴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장이 가능하다면 좀 길게 가야 돼요.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만 이 랠리가 이어지면 진짜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을 이끌어갈 금융세대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네. 항상 그런 게 정말로 신기한 게 모든 자원들이 한번 다 쏠려야 돼요. 모든 자원들이 확 쏠리고 나면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빛이 나오는 거죠. 네, 꼭 그렇게 됩니다. 정제의 과정들을 거쳐서 네, 그렇게 산업의 요체들이 나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저 범람에서 물이 한번 넘쳐줘야. 그렇죠. 그러죠. 나일강 삼각지 네. 뭐 이럴 때가 범람을 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 아닙니까? 제가 나일강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받아먹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봅시다. 네, 미국 시장 지수 살펴보시면 네.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주들은 강세였습니다만 다른 그 지수들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만 0.67%가
상승해서 드디어 만 돌파, 만 20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1.04% 하락, S&P는 0.53% 하락, 러셀은 무려 2.5%나 하락하면서 체력 안 좋은 애들은 러셀. 바닥에 지금 자빠졌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독일도 0.7% 하락, 영국 0.1%, 프랑스 0.8%, 유로스탁스 0.8%, 유럽도 전부 저 아주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빠졌습니다. 네. 이쪽 유럽과 미국은 그다음에 달러 지수는 96.05대요. 말씀드렸듯이 파운드 그다음 프랑 유로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최저치 96.05. 아. 네. 96.05. 우리 주식 좋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아, 그러니까요. 네. 왜 이거 이 모양이지? 근데 안 빠지잖아. 아, 근데 그건 네. 좋죠. 조정이 없잖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드린 거예요. 어제 일반인들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얘기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수적, 보수적, 고수 두 명을 얘기했죠. 예, 예, 보수적, 고수 두 명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적인 투자가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예. 제가 그 동안에 계속 용기를 내시라고 엉덩이를 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차츰 보.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세게 또 반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니고 절대 그 상황 아니고 조짐은 심상치 않아요. 분명히. 한국 주식 지금 주식 시장에 조짐이 심상치 않고 심상치 않다는 건 위로 아니 네, 위로도 갈 것 같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밑으로도 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 자체 들어온 게 좀 이상해.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아. 네. 그리고 딴 데 그 저는 부동산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도 오를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다 이게 긴 1, 2년 안목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네. 마음을 항상 이렇게 차분하게 가지는 분들이 성공하더라. 연수익률이 중요하더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들뜨지 마라.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스탁 유로 달러는 1.13 그리고 달러원은 1190원 51전 그다음에 네. 위안화는 7.053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22년까지 금리를 묶어놓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10년물은 8.8BP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30년물은 6.3BP나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네네. 2년물도 무려 3BP나 떨어져서 금리물이 상당히 큰 폭으로 그래서 앞선 우리 김상원 애널이 얘기하셨듯이 뭐 채권도 채권이 아주 초강세고 전체적으로 뭐 기술주도 초강세인 그런 상황이 유지되었습니다. WTI 1.2% 올랐고요. 금값이 어제 1,220달러에서 1,747달러로 1,720에서 올랐습니다. 네. 구리값도 강세이고요. 상하이는 마이너스 0.42%, 항세는 0.03%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들 한번 살펴보죠. 애플이 무려 2.57, 아마존은 1.79 올라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3.71. 체력 제일 좋은 놈들이지. 사상 최고가요. 아니 애플 뭐 있다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지금 네? 무슨 신제품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애플이 뭐 좋은 게 있어요 지금 호재가? 애플의 장악력이 감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저 배터리 연구소 해보더니 그쪽도 이 모바일폰 쪽 연구 좀 덜 됐어. 보니까 확실히. 아 아니에요 저 차 쪽으로 쭉 가니까 이쪽이 좀 빈자리 보이는데 네? 아 이제 하반기에서 시간 다 됐는데 이거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반기에 어제도 살짝 말씀드리고 갔는데 네. 자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 2에 대한 그 저기를 냈습니다 디자인을 공개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절체절명의 IM 사업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지금요? 반드시 이거 성공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우겨싸움을 당하는 게 애플이 가격 전략을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아 이거 상당히 그 만만치 않아요. 이번에 SE 버전도 399달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12 버전도 가격을 낮춰요. 아 그래요?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졸지에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가 핸드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를 맞았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반기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더블이에요. 그렇죠. 폴더블이 아마 가볍게만 나오면 저는 성공할 것 같아요. 가볍게만 나오면 좀 무겁다 쓰신 분이 좀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볍게 나올 그리고 화면이 대화면으로 커집니다. 완전히 네. 대화면으로.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그먼트 창출을 성공해 낸다면 한국의 휴대폰 사업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잘 관심을 가지고 할인해서 프리미엄으로 바뀌면 그때 주가 상승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장하게 관찰을 하셔야 될 걸로 네,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시는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 최고라고 주식은 좀 다르죠? 네? 아 빨리 좀 해주세요. 가야 돼.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